그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에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지금부터 김대우입니다. 올해 나이는 48살이고요. 저는 솔직히 그 안에 이제 세 번 들어가면서 막 말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맞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단체로 기합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부모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한 게 진짜 안쓰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금만 더 관심을 받고 치료와 혜택을 받았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첫 번의 생을 갖다가 마감하기도 전에 또다시 부산백병원, 부산의대 같은 데서 그들의 시체 핵으로 활용되어 가지고 편안히 잠들지도 못하였습니다. 검찰은 조직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상사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그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떳떳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살아왔을 건데 사과하러 가면 그들이 진정한 사과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검찰이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과를 하지 못할지언정 처벌이라도 똑바로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절차대로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마시고요. 한번 마시죠.